네, 노영희 뉴스 인사에 대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요즘 가장 핫한 이슈 바로 교육 문제입니다.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시죠. 김영우 의원 모시고 사실은 이제 교육부 장관 얘기 좀 세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뭐 교체된다 그러니까 그래도 잘 다뤄보도록 하죠. 그리고 또 서울시당 위원장에 출마를 하셨어요. 우리 의원님께서. 그래서 한번 그 각오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우리 또 김영우 의원 제가 찾아봤습니다. 67년생이시고 베이징 대학을 네, 나오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서강대학교 대학원 나오셨고 네. 기자 출신이시고 네. 한국의 정치인 자녀이시고 네. 특히 김상현 의원은 예전에 DJ에도 아주 의형제 정도처럼 친한 사이였는데 나중에 좀 삐끗했어요. 김영삼 대통령 쪽으로 좀 가시면서. 예, 네, 그랬지만 어쨌든 그또 아버님하고 두 분이 같이 나란히 또 선거에 나가게 됐었는데 두분다 네, 떨어지셨죠. 맞습니다. 네, 어쨌든 정두원 의원이 지역구에 있었던 그 서대문 을, 네,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지역구로 20대하고 21대 예, 재선 의원으로 지금 활약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격이 좀 독특하신 걸로 얘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보수인 여당의 분들하고는 원래 식자도 잘안 하신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뭐 초선 때는 뭐 거의 한 번도 식사를 안 했던 것 그렇죠. 예, 같은데요. 성격이 좀 네. 개팍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 아버지가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뭐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 당시 야당 의원들 보면 이렇게 좀 적개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네. 근데 재선돼서 제가 이제 외통위 간사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때 간사를 하다 가사였죠. 보니까 여당 간사니까 야당을 설득하고 또 그렇죠. 이렇게 회의에 참여시키려면 뭐 그때는 확실히 이제 낮게 네. 뭐 네, 낮은 들어가서 자세로. 네. 예. 그래서 많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아니, 선거도 보니까는, 어우, 재선됐었을 때면 60% 이상, 네, 엄청나게 또 이렇게 지역에서 인기가 좋으신가 봐요. 뭐 지역도 지역이고 뭐 크게 구설수에 오른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깨끗한 정치 하려고 그러고요. 네, 네. 세상을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렇군요. 자, 깨끗한 정치, 그리고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정말 이 담대한 이 목표, 과연 잘 이루실 것인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서울시당 위원장에 선거 출마하셨잖아요. 우선 서울시 당위원장이 뭔지, 그 다음에 되면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겠다는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과 이 전국의 시당과 도당이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도 서울의 시당 위원회가 그 중앙당을 대신해서는 지역별로 가장 큰 단위의 그렇겠죠. 정당이죠. 정당법에는 시당 위원장이라고 하지 않고요. 네. 서울시 당대표라고 표시를 합니다. 당 그래서 위원장을 시 당대표라고 한다. 그러니까 시도당 예. 대표로 되어 시도당 있는데 대표. 네. 저도 역시 그 서울시 당대표라는 각오로 출마를 했습니다. 서울시당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2024년 총선에서 승리를 할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위죠. 그래서 저 역시도 이번에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하여튼 당의 좀 실종된 가치를 부활시키고 여러 가지 콘텐츠로 2024년 총선을 좀 준비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제가 보니까 의원님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67년생이라 말하자면 586인데 지금 외모를 봐서는 완전히 아, 970이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더라도 야, 이분은 좀 밀어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막 생겨요. 제가 잘 고맙습니다. 몰랐는데 오늘 처음 뵀는데. 네, 그렇게 조금 우리가 모르는 숨은 보석들이 민주당 안에 많이 숨어 있다. 이걸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4년 총선. 이게 이제 서울시 당위원장의 또 역할하고 많이 밀접하게 관계가 있잖아요. 총선 승리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나를 뽑아줘라. 이거 같아요. 어떻게 승리를 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최근에 우리 당의 정체성과 가치가 많이 실종됐다라고 판단하고요. 제가 시당 당대표가 되면 확실하게 가치를 재정립해서 우리가 그 가치를 중심으로 지켜야 될 대상은 꼭 지켜내야겠다.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보당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대중적인 진보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놓친 부분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소수의 약자라도 꼭 지키는 우리 당의 노선을 꼭 실천해 나가겠다로 했어요. 제가 시당 위원장이 꼭 되면 네. 공감위원회를 좀 설치해서요. 공감위원회요. 네. 발달장애인위원회, 아. 그리고 소상공인위원회, 그리고 반려견 반려묘 요새 관심 많잖아요. 네, 그렇죠. 동물보호위원회, 기후변화위원회 등을 만들어서요.
이 위원회 안에 그 서울시 25개 구의회 우리 당 소속의 구의원들 또 시의원들을 TF 위원으로 위촉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대상을 조례로 한번 촘촘하게 구의회의 조례와 시의회 조례로 네. 촘촘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대상을 한번 꼭 지켜보겠다. 네. 어허. 그리고 이제 그 상임 인 국회 입법으로 우리 지켜야 될 대상을 완벽하게 보호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처럼 소수 약자 보호 이런 쪽이라는 건 돼요. 사실은 또 진보 또 적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대중적 진보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습니다. 하셨지만. 근데 지난 총선 때 워낙 민주당을 많이 밀어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아 너무 실망스럽다는 말이 많아서 2024년도에 과연 이게 잘 될지 조금 궁금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대중적 진보 정당이 좀 네,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중앙당은 그 기조로 가되 우리 시도당에서는 뭐 정말 진보당이나 정의당이 하는 소수 약자를 위한 네. 그런 역할을 우리가 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여기까지 우리 또 시당위원, 서울시 당위원장으로 이번에 출마하신 또 김영호 의원의 출마의 편을 잘 들어봤습니다. 잘 되겠죠? 네,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지금 김 의원님이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시단 말이에요. 교육위원회 너무너무 지금 시끄럽고 말도 많고 아마 장관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안 맞아서 힘드실 것 같아요. 아직 장관을 못 봤어요. 아, 못 봤어요, 한 한 번도? 번도 못 봤고요. 네. 제가 그 야당 간사가 된 다음 날 아침 8시에 문자가 네. 나와 있더라고요. 문자, 네. 그냥 뭐 간사 보임을 축하합니다. 시간 날때 한번 만나죠. 그리고 밑에 박순애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이렇게 주의 깊게 안 보니까 저는 우리 지역에 그냥 학부모님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리고 한 두세 시간 지나서 이제 나중에 좀그 문자 오면 답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자세히 보니까 박순애면 장관인데.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왜 장관이라는 자기의 그 직책을 안 쓰시고. 포함을 안 시켰나 했더니 제 판단은 청문회를 통하지 않고 장관이 임명돼서 네. 그래도 야당 간사에게는 예의를 갖춘 거라고 보이거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아, 예의를 갖췄으니 인사검증은 제대로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인사검증을 안 하려는 여당의 태도가 확실히 있습니다. 네. 몇 그래요. 차례 여당 간사 회동을 했는데 네. 분명히 그 권성동 의원은 그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박순애 장관에 대해서 청문회를 준하는 인사검증을 하겠다라고 국민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그랬죠. 했어요. 약속했죠. 네. 근데 지금 말을 완전히 뒤바꿔서 인사검증은 할수 없고 업무보고 형식으로 그리고 증인 참고인 자료 제출하지 않겠다. 그거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인사검증 안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하고 그냥 나를 장관으로 모셔라. 이거밖에 안 그런 되는 거죠. 거네요. 다만 이해는 돼요. 워낙 흠결이 많고. 네? 그러니까 이제 여당에서는 네. 인사청문회 제대로 하면 이거 끝나는 거야. 뭐 윤석열 정부가 정말 10%대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만큼 그럴까요? 흠결이 많습니다. 그만큼 네. 두렵겠죠, 여당은. 자,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가 교육부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되냐, 빨리 자진 사퇴하든지 해라 뭐 이랬더니 아, 안 그래도 오늘 또 단독으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예,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일단은 박순애 장관 한 명을 교체하는 것으로 모든 상황을 좀 정리하고 싶어하는 눈치인데. 제가 볼 때는 좀 감지가 됐었어요. 아직은 이게 이 보도가 확인된 보도는 아니죠. 한 그렇죠. 네, 언론에서 언론에서 단독 한번 보도를 튀는 했는데 거니까. 지난주에 이제 기자분들로부터 연락이 많이 왔어요. 지금 박순애 장관이 국회의원회관을 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회관은 이제 300명 국회의원들이 머무르고 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요, 거기를 예. 막 돈대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 간사 혹시 만났냐 해서 전혀 전 연락도 못 받고 만나지도 못했다. 그래서 한몇 시간 있다 기사를 보니까 그때 만났던 분이 교육위에 지금 몸담고 있는 조경태 의원과 조경태 의원. 네. 그리고 김기현 의원을 만났어요. 조경태 의원은 공개적으로 박순애 장관을 그래도 비판했던 그렇죠. 사람이고요. 예. 뭐 자질이 없다 이랬죠. 김기현 의원은 그래도 당내 매우 권력을 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 그때 제가 느낌에, 아, 이분이 오면 최소한 야당 간사 만나거든요. 이렇게 오면. 왜냐면 소문이 안날 수가 없잖아. 근데 야당 간사 패싱하면 또 이제 욕, 막 비판받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 이분이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취를 한번 그 중진 의원들과 의논하고. 의논하러 왔든지, 아니면 우리 이제 내일 원래 예정되었던 인사검증,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조언을 들어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 뭐 아마 당장 이제 그 사퇴를 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내일
예정됐던 인사검증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원래 근데 주말 동안에 숨어 있었다, 안 나타난다, 어디에 가서 조용히 두무불출한다, 막 이런 기사가 계속 나와서 네. 뭔가 심각하게 고민하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긴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좀 잡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인사검 무책임해 네. 보이네요. 너무 시끄러웠는데. 아니 근데 그 짧은 기간에 네. 청문회도 통과하지 않은 분들이 네. 너무 많은 이슈를 만들어냈는데 이제 한간에서는 뭐 정치 공학적으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네. 자기의 아주 불리한 이슈가 있으면 이슈로 덮는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에 갑자기 국회 나와서 개헌 이슈를 네. 던졌던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교육은 잘 안 먹혀요. 아. 네, 교육은 일반적인 정치적인 현안으로 안 보고 정말 이거는 뭐 민생 아이의 교육이기 때문에 아, 그럼 우리 엄마들이 끝까지 지킵니다. 아 그럼요. 어머니들 대단하시죠. 네. 아유 우리 애들이 달려있는데요. 그러면 네. 정치 한번 하거나 말거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의리가 있다 뭐 이러지만 이거는 아마 결자해지식으로 아마 이렇게 좀 압박을 가한 것 같죠. 아니, 의리의 네. 문제가 아니라 그럼요. 이런 식으로 장관님이 하시면 안 되니까. 아, 자기가 큰일 났는데 뭐 지켰다고. 이거 진짜 표절해. 아유 이제 네. 부끄러워서 말도 못합니다. 네, 자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만 5세 초등 연령 뭐인 아이들 그 네.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 보내는 문제. 이거 거의 뭐 한 90% 이상이 다 반대하는 상황인데.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정책도 좀 폐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폐지를 해야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미 국민의 97%인가요? 네, 98%가 예, 반대를 하고 해요. 있고 네. 이거 여러 차례 공론화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의 이제 발달 단계를 무시하고 그렇게 네, 조기 입학했다가는 근데 아이들의 정서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네. 예, 예, 전문가들의 발달심리상으로도 예, 안 되죠. 네, 네. 외고 폐지 원래는 사실은 이제 특목고 일반고 전환이 원래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이슈였는데 네, 네, 이거 원래 네. 전면 폐지하겠다 해가지고 또 호응을 좀 받았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네. 박순애 장관이 자사고는 뭐 존치시키지만 외고는 그대로 폐지한다 이래가지고 또 한번 문매를 맞았거든요. 네네. 이런 걸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반발이 확산되니까 아, 조금 정책을 또 다시 바꿀 수 있다 막 이래가지고 근데 외고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시 원래대로 가는 그러니까 뭐 외고, 뭐 자사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특목고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후보 때도 네네. 공약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2025년도에 이 특목고가 다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인데.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교육계나 학부모님들도 좀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의 이제 교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 공론화, 그러니까 똑같아요. 5년, 5세 입학이랑. 네, 맞아요. 아무 공론화 없이 이렇게 막 탁 툭툭 던지니까 이게 이제 그 학부모님들에게는 또 수험생들에게는 네. 엄청난 이제 일정의 차질이 황당. 생기는 거죠. 네. 이 문제도 제가 볼 때는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제가 외고 나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네. 학교 사람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때, 아, 이거 너무 심하다. 우리 학교에 열심히 다녔는데 뭘 잘못했다는 거냐 이러면서 외고 폐지하지 말아달라고 막 그랬었었는데, 네.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폐지 안 시킨다 그래가지고 또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부분들이. 이게 자사고와 외고가 어떻게 보면 학대상 운명 공동체거든요. 네. 근데 자사고는 존치하고 네. 외고는 폐지하겠다니까 이건 더 시장에 충격을 주는 거죠. 안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 근데 왜 그런 걸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오시면. 진짜 인사검증 때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나는 네. 장관 그만두더라도 인사검증 좀 나와. 내가 그렇게 세게는 안 할 텐데 한번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었는지.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네. 이 인사청문회 비슷하게 이거 검증하는 그 타임이 너무 걱정되고 두려워서 그랬을 거예요. 미리 조금 빨리 발표한 것 같아요. 장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정이 있잖아요. 그럼요. 아마 가족분들이 많이 고통이 시달렸을 거야. 다만 이 문제가 자신이 없으면 그렇지. 장관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그냥 장관 하려고 계속 의욕을 보이다가 근데 별수를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네. 자, 어쨌든 교육 문제는 이렇게 되고요. 자, 교육부 장관이 또 거취를 정리하는 것으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자, 여기 뉴스 인사이다. 지금 뭐 우리 의원님 오시니까는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 너무 많고요. 아, 네. 네. 지금 5년의 결과가 사실은 조금 우리들에게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 좀 앞으로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네. 얘기도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른바 유지 논문이라고 불리우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국민대학교 이 결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사실 교수님들이 어떻게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황당했는데 이걸 또 한 번 놀란 게 법제처에다가 유권 해석을 맡기겠다 이거예요. 그 법제처장이 이왕규 씨잖아요. 이왕규 씨잖아요. 완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최
측근이죠. 측근 중에서도 완전 최측근이죠. 그 이 양반이 뭐 진짜 행안부 경찰국장 신설 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다 동의해주고요. 그러니까 법제처가 괜찮다고 했다. 이게 그 행안부 장관이 얘기 내세운 얘기였었어요.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도 네. 오케이 했다 이러면서. 그리고 저 옛날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했을 때도 거의 뭐 변호사 자격으로 맞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도왔던 네, 정말 맞습니다. 측근인데 이렇게 후안무치할 수가 있나요? 국민들이 다 알 텐데 말이죠. 또 언론에서도 다 보도가 되는데 네. 이렇게 뻔뻔한 정부 처음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이번에 그래서 김 여사 논문 관련해가지고 국민대학교 학생들이나 졸업생들 이런 분들이 많이들 황당해 네. 하면서 보고 그 당시 회의록을 좀 보여달라. 이 법원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근데 아마 뭐 변호사님이 아시겠지만 2주의 네. 기한이 있더라고요. 네. 2주가 지났어요. 근데도 제출을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뭐 교육위에서 네. 지난주에 항의 방문을 갔더니 총장은 저희가 온다고 너무 무서웠는지 갑자기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셨다고. 갑자기. 그래서 자택에서 쉬고 계시다고 이제 부총장이 나왔는데. 아이고. 아니 이거는 왜냐면 국민대 의지만 있으면 제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 당시에 어떻게 심의를 했고 누가 심의를 했고 네. 그 회의 기록을 제출하려는 법원의 명령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제출하지 않고 국민대가 이제 의지만 보인다면 제출할 수 있는데 오늘 5시에 다시 재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총장 만나기로 했거든요. 네, 오늘은 좀 병원 안 가시겠죠, 설마? 가면 병원까지 따라가려고요. 네, 링겔을 갖고. 네, 좋은 자세입니다. 진짜. 아, 근데 네. 저는 오늘은 꼭 제출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법적 의무사항이거든요. 제출해야 된다. 제출하기에는 상당히 난감한 뭔가가 있나 보네요. 무섭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게 좀 잘못된 결론이라고 좀 확실히 하시나 봐요, 우리. 아, 당연하죠. 이건 네. 뭐 전 국민이나 지금 교수협회에서도 네. 이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특히 맞아요. 예전에 그 태권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인가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문대성 선수가 그러니까 그 논문이 나왔었잖아요. 역시 국민대에서 같은 절차를 밟아서 거기서 확실하게 짚어줬는데 네, 표절이라고. 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는 이렇게 관대한지 게다가, 이게 잘못하면은요. 네. 내가 국민대 가서도 이제 기자분들한테 얘기했는데 이거 김건희 여사 지키려고 하다가 국민대가 날라갔어요. 정말 아니 제가 요새 이렇게 저녁에 다녀보면 식당에서 젊은 사람들 봐서 국민대 비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국민대가 지금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싸워왔고 신뢰를 그럼요. 받는 네. 교육기관인데 좋은 김건희 여사 지키다가 국민대 폭망합니다. 네, 국민대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문 이 영역에서는 이런 종류의 타협은 매우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그렇습니다.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네, 네, 네. 안타깝게도 국민대학교는 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34억 원어치나 또 보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사 지키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거기 이사장을 잘 주목하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엄청 친하다면서요. 거기가 이제 쌍용그룹 김성원 회장 네. 자제분이라고 들었는데 네. 하여튼 제가 교육기관사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워밍업 중인데요. 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좀 기대하겠습니다. 홍성권 네. 씨하고도 또 관계가 있다고. 네네네. 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표절이에요. 표절. 지금 네. 표절 프로그램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표절률이 43%라는데 네. 원래는 15% 넘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놔두는 것을 보면은 의원님께서는 혹시 논문 쓰셨어요? 저는 안 썼습니다. 저는 석사 때 예.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는 네. 시험으로 대체하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때 뭐 몇 분들이 표절을 하려고 하더라고. 저도 그때 막 기자랑 겸직할 때서 아예 그렇게 해서 표절을 할 바에는 네. 다른 대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대안이 있었어요? 저희는 그때 시험을 더 많이 보면 됐어요. 아, 학점을 맞아요. 더 따서 네. 석사 때는 네네. 시험 석사니까 있군요. 네. 그래서 시험 그러니까 학점으로 논문을 대체하는 방법이 그래요, 맞아요. 합법적인 방법이 있어. 전 그 방법을 선택했어요. 아, 너무 이런 일이 생길 것 같더라고. 너무 조금 도움받았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조탐 대신하지 말자. 네, 맞습니다. 네네. 사실 논문 쓰는 게 엄청 스트레스 쌓이는 일인데.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은 교육부 장관도 표절 논란이 엄청 났었잖아요. 네. 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그 논문에 대한 것들을 이제 표절이 뭐 정말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석사과정. 인용도 그냥 막 하고 네네, 인용도 네네, 없이 네네. 그냥 막 갖다 쓰고 그러나 있죠. 이제 우리가 어디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이 교육계도 굉장히 투명해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관행을 지금 고리를 못 굽고 있는데 특히 그 지도자급들이 그런 표절이 왜냐면 지도자급들이 젊은 사람보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옛날 관행을 따라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랬군요.
그래서 저는 표절 시비가 걸렸을 때는 솔직히 인정해라. 그리고 국민들에게 저는 심판받아라. 왜냐하면 이제 석사 논문 정도 표절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워낙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거 말고는 뭐 도덕적이거나 매우 국민들에게 신뢰가 높은 분이에요. 그러면 아마 국민들은 조금이라도 양해를 해줄 수 있는데 예. 살아온 과정이 형편없고 논문까지 표절이다. 뭐 꼭 누구처럼. 예. 그럼 그 사람은 절대 살아남지 못해요. 그리고 막 거짓말하고. 네. 네.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 때는 그냥 딱 인정해 주는 게 우리 국민들은 그런 것을 바라는 것 같아요. 조금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이. 그렇죠. 그랬을 때 솔직히 인정하고 네. 자기가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네.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겠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래의 가치가 있는 분들에게는 기회를 한번 줄 수 있다. 저는 네. 봅니다. 자, 이제 요 얘기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했고 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개인적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정말 그쪽 당의 뭐 어떻게 보면 내용이죠, 내용. 내용. 네, 그리고 이제 토사구팽이 맞다고 봐요. 근데 이준석 아하, 대표도 토사구팽이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에 좀 감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많은 정치적인 탄압을 받을 것이다. 네. 이런 것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채널을 통해서 들은 첩보에 의하면. 네, 네, 네. 자,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가처분 신청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정치인으로서 그런 이준석 대표의 그런 선택, 결단, 네. 이거는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준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아, 네. 그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똑똑하다고 좀 평가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거기다 좀 집요한 면도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네. 몇 번 떨어졌는데도 네. 계속 출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스마트한 이미지와 이 집요한 면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가겠다. 뭐 그런 자기의 의지 같아요. 일반 사실 정치적으로 정무적인 판단은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가죠. 근데 이 정도로 네, 여론이 흐르고 네. 또 이제 나름대로 자기의 또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더 이상 확대하진 않죠. 이 사건을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고 재기를 준비하는데 이거 완전히 지금 전면전이고 아마 이준석 그 대표가 이제는 칼날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겨눌 수도 있어요. 네. 이미 겨눈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약간 막 간만 보여준 거지만 정말 전면전. 정말로 전면전. 네, 전면전 할 수 있고 그를 추종하는 정말 젊은 20, 30대가 네. 이준석 대표와 함께 장렬한 전사를? 네. 전사를 하지 않을까. 그래요? 전사를? 야, 이거 좀 약간 좀 네. 비관적인 결론인데요. 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당대표 그다음에 최고위원 선거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잖아요. 전당대회 네. 앞두고. 자, 지금 돌아가는 상황과 현재 지금 분위기 또 민주당 내에서의 본인의 상황 이런 거 좀 정리해서 네.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아까 이제 그 노무현 선생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뭐 두 차례 경선 결과 70% 이상 아주 74%요. 네, 많이 나오잖아요. 네. 97들에게 많은 이제 기대를 걸었는데 역시 그 콘텐츠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약간 적절한 말씀이신 것 같아서 하여튼 이 분위기는 계속 이재명 후보에게 좀 방점이 찍혀서 계속 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 그 지도부나 최고위원이나 또 뭐 최고위원이 당대표는 이재명 마케팅 하는 분들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서는 그냥 이재명 후보 계속 마케팅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후보에 대한 사진 마케팅보다는 좀 정책에 대한 공유나 뭐 정책에 대한 연대.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굉장히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그렇죠. 또 소수 약자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연대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저 역시도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권리당원, 정당 민주화를 위한 권리당원 협의체 제안을 트위터에도 올렸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리트윗을 해주더라고요. 네. 저 개인을 위해서 리트윗했다기보다는 제가 제안한 하나의 그 정당 민주화를 위한 네. 뭐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최고위원분들도 이재명 후보와 그냥 사진 찍은 거를 좀 막 내세울 게 아니라 한번 정책 연대와 가치 실현을 위해서 조금 더 마케팅을 해주면 네. 우리 당원들과 또 국민들도 새로워지는 민주당에 대해서
매우 실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아주 마지막 말씀을 그냥 정리를 쫙 해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여쭤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권리당원 협의체를 제안하시면서 네네. 향후 시당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정리를 좀. 그 말씀 하나만 더 드릴게요. 아, 예, 예. 권리당원 협의체라는 거는 협의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권리당원 협의체가 생기면 거기서 임원이 선출되거든요. 네. 그 임원들을 서울시당의 운영위원으로 위촉하겠다는 겁니다. 아. 서울시당의 운영위원은 네. 중앙당의 최고위원 같은 거거든요. 그렇구나. 의결권이 있어요. 의결권. 네, 그래서 거기에 임원 한 두세 분을 우리 운영위원으로 위촉해서 당에서 진행되고 당무 같은 것을 같이 의결하고.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당심과 민심의 이격 차이가 너무 크다. 그래요. 네, 이런 얘기가 좀 있지만 네. 실제로 국민과 당원은 같아요. 정당 민주화도 하고. 또 민생 문제도 해결하라는 이 동시에 두 개를 다 병행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 보수 언론이 그 갈라치기를 해서 그렇지만 저는 권리당원 협의체를 통해서 그 임원들이 우리 운영위원이 되면 실제로 권리당원의 목소리를 곁에서 듣기 때문에 당심이 상당히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김용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말씀 나눴고요. 아, 또 새로운 시당위원장으로서의 각오도 한번 잘 들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또 생각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여쭤보세요.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